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네, 한 목소리로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아야 되고요. 서론에 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림이냐면 분명히 사단 마귀 귀신은 있어요. 그 이거를 저도 20살 이전에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20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얘기가 있었던 것을 사실 제 기억으로는 20살 때 처음 듣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런 부분을 믿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됐고 근데 분명히 사단의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지옥 배경으로 인간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으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도록 만들었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7절, 1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잃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이 상태에 있는 것이고 실패해도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잘 산다고 잘 사는데도 여기서 헤매는 것이고 내가 성공을 해도 여기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 생기와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영적 문제들 그리고 완전한 에덴 축복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이게 뭐냐면 육신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요. 돈, 명예, 그리고 뭔가 좀 가지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막 다른 것을 가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다 보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막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따라가서는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니까 완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또 2장 7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이것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빼앗긴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상태에 가버리는 거예요.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유럽, 한국 교회 성도들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보좌의 축복,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게 기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거,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기도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도록 계속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빛의 응답, 237 나라의 빛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24시다. 그래서 24시 기도가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들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절대 성공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과 빛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것,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을 누리게 되면요. 반드시 이 사단한테 당합니다. 빼앗겨버려요. 이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이 존재가 인간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기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너무 고통당하는 거 많이 봤다니까요. 그럼 그 현장을 보고 나면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야, 멀쩡해요. 멀쩡한데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그냥 괜찮다니까요. 이번에도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하여튼 뭐 저 몰칸가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잡혔는데 그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완전히 뭐 본인도 왜 그런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막 벌어진다니까요. 무슨 뭐 뉴스에 나오고 뭐가 이래 되는 것만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그런 데도 안 나오는 현장에 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육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뭐 교육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뭐 여러분들 교대 나오시고 교사 생활하시는 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틀렸어요. 교육학의 교육이. 사람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교육학에서 말한 사람이 뭐죠? 그냥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과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는 이미 출발선상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짐승이란 말입니까? 이런데 성경에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상태에 가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거를 잃은 상태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상태를 끝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육신껏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드라마 요번에 뭐 치엇 다 함께 치엇 하는 드라마 성공한 남자가 그 그 이제 고소 당해 가지고 위약금만 31억을 물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찍기로 다 했는데 뭐 이렇게 고소 당하는 바람에 위약금을 31억을 물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치엇 드라마에서 성공을 해서 막 하잖아요. 이제 그 드라마 저는 한 번도 안 봐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남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막 광고 수익 막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무슨 일로 이제 고소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돼버렸잖아요. 사단이 없습니까? 재앙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성경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믿을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31억 같으면 그 사람 평생 벌어서 또 물론 뭐 또 뭐 조금 있다가 또 드라마 나와서 또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갔겠지요. 뭐 갔긴 갔겠지. 근데 그러면 그게 인생이라면 저 같으면 그런 인생 살기 싫어요. 내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작은 월급이지만 이 작은 월급에 너무 만족하고 그 저희 집이 다섯 식구인데요. 다섯 식구 뭐 최저 생활의 반이 안 되더라고. 월급이. 근데 너무 좋아요. 뭐 좋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좋아요. 아니 다섯 식구에 무슨 국가에서 정한 그 무슨 기준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정한 다섯 식구의 그 최저 생활비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반틈만 내가 벌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감사하고 내일도 또 훈련과 사역과 달려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얼마나 그게 이 언약을 한다, 복음을 한다가 너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개인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빠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또 종교인들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다 뺏긴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것. 돈이면 된다. 내가 권력 있으면 된다. 내가 뭐 있으면 된다. 그 저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홍준표가 돼야 되냐 윤석열 돼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거 관여 안 합니다. 이제 목사 맹세할 때는 절대 정치에 참여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런데 저한테 자꾸 물어요. 권사님들이 나이든 권사님들이. 아니 홍준표 때 그래도 아무 저는 뭐 누가 되는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뭐 저는 정치도 관심 없고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묻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답해 주는 거는 있어요. 뭐 둘 중에 한 사람 되겠지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교회 다녀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여기 빠져요. 진짜 여기 다른 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 젊은이들 못 살게 만들고 나도 집 못 사도록 집값 올려놓고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내내?
여기까지. 제 의견 여기까지. 저는 정치 찬양 안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마음마다 왜 해요? 그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내용들도 보면 전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육신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전부 이겁니다. 그 요번에 어제요. 산더미 같은 모든 옷들 다 버렸어요. 새로 살라고. 새로 살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 옷들 다 버려야 새 걸 사잖아요. 전부 다 뭐냐? 이겁니다. 다른 것, 육신적인 것.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냥 먹는 거, 막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들 돈 많으면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들으셨죠? 부유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내가 가난할 때는 주여 이래 되는데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오늘 그 우리 주보 속지 보셨죠? 그 주보 속지. 제가 매주 이제 말씀 잡고 그거 하거든요. 그게 종이에 형광펜으로 빨간 것이 하면 우리 디자인하는 간사가 그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육신충만, 성령충만 적어놓고 전부 다 육신충만 기도해요. 사람들 보면. 모르니까. 이거니까. 육신충만입니다. 근데 성령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충만인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아요.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저 신혼부부 되는데 괜찮아요. 집 없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사랑하고 출발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사랑하고 출발하면 돼요. 언약 딱 잡고 출발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 아닙니다. 절대 불신자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른 것 요구하는 육신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이거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거한테 계속 이 사단이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어제 TV가 돌았거든요. 화질 너무 좋더라. 큰 거. 그래가지고 내 집에 전세 아닌데 내 집에 그냥 고정해서 박았어. 왜? 내 집인데 뭐. 옛날에 월세 살 때는 어이구 이거 월세 살 때는 집을 부수면 안 되잖아요. 뭐 내 집인데 뭐. 드릴로 막 쾅쾅이가 다 박았거든. TV가 얼마나 큰지. 근데 내가 신방을 갔는데 내하고 똑같은 TV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얼마 줬어요 하니까 460만 원 줬대요. 그 TV를 나는 89만 원 줬거든요. 노브랜드 공마트. 근데 화질도 똑같고 음량도 똑같아. 딱 보면 몰라. 그러면 어떤 집은 460만 원 TV를 보고 있고 우리는 89만 원인데 제가 부럽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없어도 돼 그거. 그 TV 왜 큰 거 샀냐? 그냥 메시지 보려고. 그게 무슨 S그룹, L그룹 이거 아니에요. 노브랜드예요. 근데 브랜드는 나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브랜드는 나예요. 내가 브랜드예요. 왜? 이거 해보고 이거 24시 하고 있는 브랜드는 나고 460만짜리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460만짜리인지 뭔지 TV 그 갖고 있는 그 사람도 노 브랜드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도 89만원짜리 사라니까. 400, 그거 왜 삽니까, 그거? 브랜드가 낸데 사람이 브랜드 해야 돼, 사람이. 이 짐승이 뭐, 그 갖고. 절대, 우린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결혼해가지고요, 40평 집 사가서 결혼해. 아, 나 이런 불안해요. 아, 저거, 나중에 나눠 가져야 될 텐데, 저거 어떻게, 집값, 불안해요. 근데, 청년이 때 와, 무사히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달새방에, 달새방 알아요? 달새방에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언약이 있어요. 니들이 브랜드다, 니들이. 니들이 브랜드야, 진짜로. 제 말, 사랑으로 먹고 삽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사랑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예요. 진짜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24시.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자꾸,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각 결혼한 우리 귀한 신혼부부, 절대 이걸로 살면 안 돼요. 이래 살면 이 반드시 당하면 돼, 이거한테. 이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당해요.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 요렇게. 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가지고 세 가지 기도해라. 그 첫 번째가 제한된 집중 기도해라. 제한된 집중 기도. 제한된 집중 기도는요, 다른 것 하지 마라. 다른 것 절대 하지 마라.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이거. 우리 청년들,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광야일 거예요. 어려움과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8장 11절, 20절 강단이 광야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맞잖아요. 너무 추운데 불기둥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너무 더운데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너무 배고픈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서 여러분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아니 종되었던, 여러분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신명기 8장 11절 20절. 근데 왜 여기 빠집니까? 이래. 이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좋은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게 집중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이 8절에 집중해라.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내일 직장 갑니다. 내일 직장 가죠. 아, 내 직장이 이거 이루는 곳이다.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그 돈 벌러 갑니까? 여러분들 이 돈 벌러 간다는 것 생각부터가 이거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다 육신입니다, 이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일 내가 가는 그 직장은 138의 직장이다. 내가 내일 가는 그 공부하는 그곳은 138을 집중하러 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교회 와서 그냥, 여러분들 그, 제가 아침에 오면, 여러분들 이름, 새벽에도 그랬지만, 교회 딱 출근하자마자 내 책상 앞에 보면 여러분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 보고 얘는 오늘 어떻게 살까? 얘는 밥 먹고 있나? 얘 오늘 밥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얘는 기도한다니까요. 제 책상 바로 앞에 보면 이런데 이름 다 있어요. 그 이름 두고 계속 기도한 시공간 초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었거든요. 시공간 초월. 그 여러분들 왜 제가 또 개인 사정을 알잖아요. 어려움도 알고 여러분들 좀 힘든 것도 아니까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24 제한된 집중 제한 138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한된 집중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제한된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치유 여러분들 모든 부분 다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 청년분이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진짜 복음으로 치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상처 그 얘기를 쭉 들어주고 복음, 치유, 집중, 제한된 집중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청년이다. 내가 불신자 청년처럼 다른 것 육신 것 아니다. 신명기 8장 11절 20절 육신 것 아니야. 하물며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 되겠나? 아니다. 나는 오직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빛의 237을 빛을 바라는 24제 청년 제한된 집중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금 못 살아도 괜찮고 조금 더 살아 잘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고 좀 더 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입니까? 돈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뭐 명예, 뭐 위치, 자리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불신자가 아닌데. 그러니 자꾸 이거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언약 딱 잡고 해야 돼요. 그 오늘 그 주보 속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지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 육신 충만이 어떤 기도가 다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기도 이거 딱 해라. 내일 직장 가는 길이 재밌죠? 일찍 일어나셔서 아, 내 직장 너무 재밌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요거 딱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냐 이제 선택적 집중에 기도를 해라. 선택적 집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 왜 지혜 충만해야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가 그 또 오늘 저녁부터 생각하거든요.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생각하고 또 종에 그린 거예요. 이렇게 뭐 빨간 사인펜, 파란 사인펜, 검은 사인펜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또 미디어 간사에게 전달해서 좀 한번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혜는 보호자의 축복에서 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왜 남들보다 뛰어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나지? 보호자의 축복에 응답받는데 더 뛰어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청년인데 불신자 청년보다 더 뛰어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혜 충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해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은요 환난과 고난이 막 들어닥칩니다. 너무 힘든 환난과 고난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나 큰 문을 열어가는지 이게 기회입니다. 환난과 고난 당할 때 기회로 잡아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신 게 뭐냐면 우리 하늘나라로 가신 저의 아버지가 한 번도 병원에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돈이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냥 그날 아침에 바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돈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병원에 뭐 10년, 20년 이렇게 막 병원비를 이렇게 들도록 만드시진 않더라고요. 없는 거 아니까. 아,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또 지금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지만 크게 무슨 이렇게 하나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들 중에 왜, 그 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자꾸 뭐 10년씩 병원에 있으면서 돈이 많이 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돈 잘 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사람 머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저는 환난과 고난이 기회였어요. 전부 다. 나를 바꾸는. 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새는 것을 막아주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 여기 안 믿는 사람은요, 자꾸 새게 만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새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빛의 축복을 받으면서 24 딱 등하니까 새지 않도록 아니 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환난과 고난은 기회고 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끼리 싸우잖아요. 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요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우정이라는 게 생겨요. 아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저는 다 해봤잖아요. 제가 친구하고 너무 격하게 싸웠어. 근데 한 달 뒤, 일주일 뒤에 화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신뢰와 우정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내 친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근데 그 친구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기뻐지더라고요. 환난과 고난은 기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게 내게 기회가 된 거예요. 선택적 집중을 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돈 만 원을 가지고 만 원을 물론 이제 커피 한 잔과 뭐 디저트 한 잔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만 원 가지고 내가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선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내가 만 원을 하나님 앞에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내가 헌금했다.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라. 선택적 집중.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선택해라.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경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도록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받을 겁니다. 왜? 선택적 집중한 사람이니까. 불신자이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여기에 빠져있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 담대하고 확신 있게 잡아야 돼요.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을 막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잖아요.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하고 부유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라. 신명기 8장 11절 20절.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라. 더 보기 추하다. 진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교만하다, 자만하다. 아유, 진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실패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바꾸고요, 갱신하고 뭔가 준비하라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변명 안 해요. 바꿔야 합니다.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바꾸면 돼요. 선택적 집중을 해라.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응답입니까? 이 기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집중해라. 원리스. 원리스 집중을 해라. 여러분들 원리스 집중해야 돼요. 이제 하나가 되도록. 우리 청년국이 하나가 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도록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반대가 사단인데 사단의 뜻이요.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자. 사단 뜻이 뭐냐? 이간하는 자란 뜻이에요. 사단의 의미가. 세이튼, 그 다음에 악마, 마귀, 이 원어의 뜻은 이간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네스를 깨는 사람. 하나가 되는 걸 깨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인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 3체 빛을 받을 사람인데 당연히 경제 축복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것마다 분명히 하나님 성공시켜요. 보좌, 시공간, 빛의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우리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원리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뭐 하느냐.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라. 로마는 여러분들 개개인도 로마고요. 나라도 로마고 너무 힘든 현장도 로마예요. 근데 이 로마를 복음화 해갔잖아요. 로마 복음화.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2, 3, 7과 5천 종족을 선교한다? 로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 안 주시면 그 불법이지. 나쁜 놈 칼락했다. 하나님 앞에 나쁜 놈 갈라 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복 언약 딱 잡고 로마복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경제 축복 안 준다?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과 부유해지고 명예 얻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까? 저거 두 번째 그림 아니잖아요. 로마.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싸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친구 간에도 싸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부 간에도 싸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단이 통로가 됩니다. 사단. 마귀가 그 통로를 가지고 여러분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걸 깨요. 사단은. 표 안 나게 이 사단이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걸 다 깨버립니다. 복음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26절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이 복음이 27절 세세무궁토록 영원하게 창세전 지금 영원하도록 복음이 나타날 것이다. 24. 우리가 이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이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 모든 경제 축복 주실 거고요. 건강의 축복 주실 것이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줄 거예요. 왜? 안 주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셔서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청년으로 이미 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노래라 원네스.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의 20절 말씀대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으라. 이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라. 이 기도를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항상 복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이 응답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청년 돼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직장에서 복음 누리고 기도로 응답받고 완전 전도로 승리하는 이 기도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모델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단체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성공과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과 말씀으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릴 귀한 청년들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